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? 짐작도 불가능한 외모와 차림새. 오토바이 수리점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닌데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? 어? 눈으로 바람 넣고 있어요. 옆에서는 기계를 이용해 오토바이 타이어에 바람 넣기가 한창. 그런데 이 아저씨는 눈으로 바람을 넣는다고? 이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똑 벌어진 입은 다물어질 줄 모른다. 도대체 어떻게 바람을 넣는 걸까 살펴보니 눈에서 나오는 바람이 호수를 통해 모아져 나오면서 놀라운 세계의 바람이 나오게 된다. 아저씨 잠깐만요. 이거 좀 잠깐 빼주실래요? 눈으로 오토바이에 바람을 넣은 사나이 응유엔 반기우 씨.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바람 넣어요? 11살 때부터요? 아, 보여준다고 더? 오케이, 가요. 가요. 오케이, 가. 더 놀라운 묘기들을 보여주겠다며 마르코와 제작진을 어디론가 인도하는 응유엔 반디우 씨. 도착한 곳은 그가 연습 장소로 쓴다는 한 사무실.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뭘까?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? 이거 예 눈으로. 오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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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. 오 진짜 근데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소리 계속 나요. 기대하시라. 이제부터 눈으로 바람을 쏘는 사나이 응유엔 반디우 씨의 증기 명기가 시작된다. 먼저 눈으로 풍선 불기. 와 진짜 바람 들간들고. 점점 커져가는 풍선. 마르코 그렇게 한다고 되겠니? 나 어지러운데 이거 하니까. 눈으로 풍선 불기는 너무도 쉽게 성공.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. 나도. 보고 그냥 지나치면 마르코가 아니지. 그렇지만 눈으로 풍선 불기가 과연 쉽게 될까? 에구, 애쓴다, 애써. 아, 눈이 빠질 것 같아요. 패스. 이번에는 피리를 들고 오는 응유엔 반디우 씨. 눈으로? 이번에도 바람을 모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물안경을 먼저 쓰고 호수가 연결되던 자리에 피리를 댄다. 오, 정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.